넌 외로우시면 어떡해. 내 스타일. 유혹이라는 게 말송님 전문 분야잖아요. 아, 그쵸.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걱정돼요. 사실 저도 육수를 우리는 게 직업이기는 한데. 남의 남자 뺏는 거 좋아하시잖아요. 진짜예요? 맞아요. 이게 뭐야? 근데 지금 솔로인 게 27년 되지 않았어요? 근데 어떻게 여우라는 타이틀을 가져간지 파렴치하게. 은비도 근데 연애 안 한 지 엄청 오래되지 않았나? 근데 좋아해 본 적이 있어? 네. 예빈님은 실례합니다 하면서 들어가 주세요. 실례합니다. 안녕하세요. 눈 다 좋아해. 너무 실례를 하셨네. 아, 죄송해. 저는 조훈이라고 하고요. 아, 네.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아, 죄송해. 술 좋아하신다는 거 들었는데 혹시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한 3병? 예빈님 어제 술로 샤워하면서 술 10병 마셨다고 빨리 해주세요. 저는 술 샤워하면서 10병 마셨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같이 이제 유튜브하는 형이 이제 머리가 좀 없어요. 네. 그래가지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소품을 사러 갔어요. 네. 웃으면서 손바닥으로 무릎을 팍팍 때리면서 웃어요. 아, 네. 하고 있는데. 그래서 네. 그래가지고 아이씨 흠 닥쳤구나 진짜. 두 분은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이상형 웃긴 아니, 남자예요. 잠깐만요. 왜 렉이 걸리지? 대화가 부자연스러워. 귀에 도청 장치가 있어? 아니 이 사람 공략하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? 이게 무슨 권력의 조직이야? 너무 저 몸으로 하는 거 다 잘해요. 몸으로 하는 거야? 아, 그러면은 춤 같은 것도 잘 추세요? 저 메인 댄서입니다. 아, 그래요? 아, 한번 그러면은 저도 한번 출게요. 그러면 이렇게 한번 추시면. 좋아요. 네. 아, 뭐 출까요? 홍 박사님을 아세요, 한번. 혹시 요새 엄청 유행하고 있는 웃어. 좋아. 이제 앉아 주세요. 부담스러워. 네. 아, 내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해야 되나? 웃어. 잠깐 여기 묶어주세요. 저 권력 있는 남자랑 사귀고 싶거든요. 권력 있는 남자를 또 좋아하거든요. 사귀고 싶어서. 아, 그래요? 네. 백태 있는 남자는 어때요? 백태 있으세요? 네. 아... 너무 매력 있어. 매력 있어요? 네. 죄송한데 방금 여기 경련 살짝 일어났거든요. 그러니까 백태 보자마자 내 스타일. 제가 고양이에요. 야옹 이렇게 해주세요. 우리 친구는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? 고양이 좋아하세요? 대화 할 줄 모르냐? 친구야, 내 친근감이 가가지고 소개팅이고 너 고양이 좋아하시나요? 고양이 좋아하죠. 광아지 대 고양이. 광아지는 뭐 이제 광어랑 강아지랑 고양이 친구인데 제일 좋아하는 건 오빠예요. 야, 너 잠깐만. 아니 죄송한데 가서 본인한테 지시 내리는 사람들 다 절교해요? 언니가 제 남자친구 뺏어갔잖아요. 아, 언니가 전에 제 남자친구 뺏어갔거든요. 아, 뺏어갔어요? 네, 그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. 도화살이 있어서. 그래요? 제가 도화살이 있어가지고. 화살이요? 아, 약간 도화살이 두 분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죠. 손님도 있으신가요? 가요가 아니라 있어요 라고 했어요. 아니 왜냐면 가요가 아니라 있어요. 이제 막말할 거야. 그것도 시켰냐? 전하고 막걸리 땡기지 않아요? 오, 지금 딱 비 오는데 전이랑 막걸리 땡기지 않으세요? 전 막걸리 너무 좋아하거든요. 저도요.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제 통풍에 걸렸어요. 제가. 제가 전을 묻히고 혼님이 막걸리 드시고. 내가 통풍 걸렸다 했잖아요, 방금. 너가 왜 아유, 괜찮으세요.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. 막걸리가 치러져. 막걸리 때문에 내가 통풍 왔다 그랬잖아요. 아, 알겠는데.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. 알겠는데 이거 아니더라도. 이, 이거 네. 안 나갈래요. 이제 본인으로서 그러면은 한마디를 네. 해주세요. 아, 저 솔직히 이것 때문에 종 많이
저, 막 지금 방금 이것 때문에 존만이라고. 아니, 그쪽 가야지. 아! 나한테 카블로프 얘기 아시죠? 야, 내 말 좀 듣고 저기 얘기해. 너 조정도 안 하면서. 예빈 씨, 저 조정 안 한다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파블로프의 개 얘기가 여기 고르겠습니다. 아니, 또 얘기 안 끝났는데 파블로프 개 무슨 개가. 그래도 분량은 우리가 더 많이 남았을 거예요. 예빈 님 잘했어요. 아, 분량일까요?